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셨었어요. 말씀 나눴던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당연했던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저희 교회도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와 세례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사실은 2장이 끝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던 것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한 25년에서 한 30년가량 시간이 흘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꾸 들으시는데 영어로는 존이죠. 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어 성경의 요한이 굉장히 근접한 발음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영어로는 God is gracious 그런 뜻인데 저 이름이 헬라 이름이잖아요. 지금 신약이니까 이게 구약에서 나온 이름의 헬라어 버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요하난인데 보통 이제 구약에 보시면 이름이 줄여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름이었는데 한 글자 줄여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요하난도 원래 이름은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같은 뜻이죠. God is gracious. 근데 그것이 이제 헬라 문화로 오면서 New Testament, 신약에서는 요한, 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누구냐?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셔요. 실제로 따지면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신약에 나오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시면 돼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는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계속 자라가면서 공생애죠. 본인도 그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빈들에 있었어요. 거기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근데 말라기가 끝난 후에,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이제 풀필한 거죠. 그걸 실천한 것이 요한인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보시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신약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당연히. 그쵸? 메시아죠? 근데 저게 이사야에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변화가 됐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저의 첫 번째 여호와 얘기를 할때 여호와는 가장 많이 아시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 근데 영어 성경에는 LORD 다 캐피럴 레터로 써 있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냥 세례 요한은 잠깐 와서 세례 베풀고 없어진 사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었습니다. 그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회개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서 뜻은 마음을 바꾼다는 그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구약의 단어까지 다 보시면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후회하고 아 내가 잘못했네 뭐 울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겠지만 반응이 마음을 바꾸면서 삶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약의 단어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돌아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돌아선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회개한 적이 없는 거죠. 돌아선 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뜻을 보시면 죄와 의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방향만 바꾼 게 아니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A라는 사람을 따라 살다가 B라는 훌륭한 사람 쫓아간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정말 존중하던 사람들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 돌아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정확히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뜻인가 지금 다뤘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악인의 길에서, 악인은 무슨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한 그 스탠다드에 못 미치면, 조금 못 미치던, 많이 못 미치던 그게 죄라고 그랬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이 악인인데,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행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악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Dinner with a Stranger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선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예를 누굴 두죠? 보통 테레사 수녀를 듭니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선행만을 했던 것을 테레사 수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악행 중에 악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근래 히스토리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죠.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 테레사 수녀는 굉장히 의인이고 히틀러는 악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테레사 수녀의 선행과 그죠 이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히틀러의 악행이니까 히틀러는 선행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나요. 여기서 보면. 근데 그분의 예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Empire State Building 위에 올라가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차이가 나오겠어요?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스탠다드에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의로운 일, 선행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악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행.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어찌 죽고자 하느냐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주위에 보면. 특히 이제 어린 애들은, 티네이저 애들은 말안 듣습니다. 많은 경우에. 본인이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는데 계속 해요. 그렇게 하면 삶이 힘들다 해도 계속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뭐 티네이저들처럼 하나님께 반항하자 저렇게 끝까지 했습니다. 결국 벌을 받았죠.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첫 번째 보시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단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찾아도 못 찾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 하면서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그들에게 진리를 받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가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악인은,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길에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돌아오는 거죠. 회개. 그냥 뭘 버리고 그냥 어디 떠나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 팔고 집도 팔고 뭐 차도 팔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도 열심히 해야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주셔야 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럼 삶까지 바뀌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그냥 행동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쵸?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번더 나오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서 원래 돌아가시면 받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가서 달라 그랬죠? 안타까운 것은 그 큰아들도 옆에 있다가 같이 받았어요. 둘다 못된 아들들인데 그 작은 아들이 그걸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말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회개한 거죠. 그 작은 아들은. 나갔다가 마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비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를 먼저 해야 천국에 갈수 있거든요. 회개 안한 죄인들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Kingdom of Heaven은 사실은. 근데 사복음서 다 보시면 마태복음 포함해서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걸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우선은. 뭐 미묘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한 가지 생각은 Kingdom of God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할 수 있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아직 안온것 같잖아요. 가까이 오긴 왔는데. 곧 9월입니다. 뭐 그런 것처럼 들리죠. 근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뜻의 그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된 걸로 돼 있어요.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일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그 어떤 천국이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동안도 계속 통치하셨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3장 1절로 12절을 다음 주에 또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손을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제간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다음 차겠지만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직접 말한 게 뭐냐면 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차이를 두었습니다. 차이점은.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있었죠. 유대인이었는데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16장, 26절로 쭉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해줘요. 자세하게.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다른 내용을 얘기했겠죠. 예.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퍼블릭에서 잘못했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뭐 커렉션하고 꾸짖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부모를 리스펙트 안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 다 있는데 야단치면 자존심 상하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뭔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28장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되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좀 다를 수 있다. 왜 그런가?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냥 회개에 관한 세례였어요. 죄를 자복하고 받은 세례였죠. 그러면 다르니까 뭐 그런 파워가 다르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지작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 지작점이 회개라는 거. 회개를 한 사람들이 세례 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해서 구원받으라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receive, accept 했는가? 내가 받았는가 그 말씀?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였는가?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캐톨릭 쪽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 계속 나오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요. 저희 교회도 몇년 전에 바꿨죠. 저희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갓난 아기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커버넌트 패밀리, 우리 약속의 패밀리 들어왔다고 확인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리한 신학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장로교도 그렇게 하고 있죠. 침례교 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아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마크 데버라는 그분이 이제 패스터면서 신학자인데 마크 데버는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유아세례는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이 2차 여행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감옥을 가뒀어요. 근데 거기서 지진이 나고 하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래서 이런 부분이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더니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아, 그 집안의 목사가 아버지면 그 집안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의 서포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온 가족이니까 어른, 아기 할것 없이 다 받았다. 거기까지만 딱 읽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례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거죠. 그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은 절대 유아 세례를 서포트하는 본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서포트하는 정확한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세례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더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도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고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기억하실 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세례를 받았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세례 자체의 중요성을 그렇게 막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몸된 교회. 첫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한 몸에 뭐 팔, 다리 뭐 지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다른 방면으로.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의 의미는 원래 세례라는 단어 자체는요. 물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잠긴다. 다시 나오죠? 잠기는 건 뭡니까? 예,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침례교에서는 bathtub이 있죠. 좀 깊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들이 물을 이렇게 잠궈요. 성도들이 들어오시면 그 머리를 잡고 다 끝까지 내립니다. 물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성도들은 이제 한참 동안 좀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옛사람은 죽고 나올 때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뭐 영어에서는 뭐 walk, 걷는다는 뜻이 있는데 결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세례 받을 때 가슴이 뜨거우실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구나. 그새 사람이다.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입고 계신 옷을 입고 주무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뭐 넥타이를 하고 잠을 청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제 주무실 때 입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은 상태로 위에 다른 거 걸치고 오신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옷은 벗어버리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새 옷으로 단장을 하고 오셨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계속 입고 다니면서 새 옷을 자켓만 바꾸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표현이 굉장히 멋있죠. 옛날 것은 벗어버리고 근데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은 뭡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생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겠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까지 아는 것으로 또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조금 이게 더 잘 돼 있는데요. The new self죠.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which is, 그죠? 그 새 사람이 being renewed in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After the image of its creator.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계속 renew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being renewed. 한번 renew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한번 읽으실까요? 첫 번째 블랙 포인트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거기까지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부분은 뭡니까? 회개하자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약의 본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다면, 새 사람이 됐다면 그 형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냐 항상.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런가?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오늘은 스킵, 뭐 안 나타나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나타나신다, 오신다는 거죠. 그 임하심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새벽 빛은 어떻습니까? 밤에 주무시면 아, 내일 아침 해가 뜰까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 없으시죠? 보통 일어나시면서 벌써 날이 밝았네 하시는 분은 있지만 걱정 안 하세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유대 땅 그쪽에서 그 지중해안이기 때문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뭐 겨울과 봄에 나오는 비인데 그 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비도 항상 와요. 뭐 넉넉히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비는 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시는 우리는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됩니다. 정말.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존 맥아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몇 년 전에 이제 세상 떠나신 이문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혹시 목회를 쭉 하시면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후회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자매가들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말씀을 좀 더 못 본 것이 후회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100% 만족시키고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으나 여기 나오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아가시는데 힘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